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기타리스트 레니 크라비츠는 장르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색으로 완성한 음악을 꾸준히 선보이며 정상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강렬하지만 귀에 꽂히는 락과 블루스, 레게, 발라드까지 모두 섭렵한 레니 크라비츠는 스타일리시한 패션 감각까지 가지고 있어 전 세계 수많은 매니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리프백 특집 레니 크라비츠를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보기 타면 이렇게 두 개고요. 네.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깁슨 커스텀샵 199 레스폴 스탠더드, 그린 레몬 페이디드 헤비 에이지드 모델이고요.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깁슨 커스텀샵 1957 레스폴 커스텀 리슈 3 픽업 모델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만나봤던 기타고요. 일단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요. 네. 레니 크라비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기타 제품 상세 리뷰를 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는 말 그대로 재미있는 리프를 들어보거나 이 기타를 바로 연주해서 사운드를 들어보는 거기 때문에 제품의 여러 가지 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어 타임즈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소리 진짜 너무 좋다. 좀 쉬워요. 이거는 한번 연습해 보세요. 네. 뭐 이제 활용도 되게. 이런 식으로 밤로스 보는 것 같아요. 휘리 하고서 여러분 이거 쉬워요. 참 쉽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뒤에 없는 겁니다. 야, 지나가지고 그냥. 아마 이 레니 크라비츠도 그 부분에서는 마음대로 질 겁니다. 이 레니 크라비츠라는 뮤지션, 워낙 유명한 뮤지션이고요. 이 그 앨범이 있어요. 그레티 스티치 앨범 보면은 약간 회색 배경에 청바지 입고 위에 흰색 남버, 흰색 셔츠 입고 그리고 선글라스를 끼고 뒷짐을 지고 있죠. 그런 앨범을 들어보시면 레니 크라비츠라는 연주자, 그러니까 뮤지션을 몰라도 쭉 들으면 들어봤던 노래인데 하는 노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CM송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 맞아요, 거고.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 유명한 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데이 오버 틸 이츠 오버라는 노래는 워낙 유명한 노래예요.
들어보시면 다 아실 거고, 아까 연주해 주신 아유거나 고마웨이라든지 마마세드라든지 이런 노래들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가 되는 뮤지션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뮤지션은 아무래도 프린스. 프린스가 있고 지미 핸드릭스도 많이 얘기들 하시고요. 맞아요. 최근에 와서는 뭐 존 메이어랑도 비교가 많이 되기도 하고요. 이 후세의 연주자들한테, 뮤지션들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물론 이 레니 크라비츠라는 연주자도 앞선 세대들의 이 음악에 굉장히 많은 홍수를 때려맞고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탄생한 뮤지션이고요. 레니 크라비치 역시 그 뒤에 나오는 후배들한테 굉장히 많은 음악적 영감을 선사한 뮤지션입니다. 그리고 레니 크라비치가 이 키도 굉장히 작고요. 신체 비율 자체가 이 별로 안 좋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희 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육등신 꽃미남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비율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뛰어난 패션 센스를 가지고 있어서 패션쇼에도 여러 번 무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우 또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갖춘 뮤지션이기 때문에 이 요즘에는 이 스트리밍으로 많이 음악을 쉽게 들을 수 접할 수가 있잖아요. 레니 크라비츠 만약에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셨던 이 특집으로 처음 레니 크라비츠를 알게 된 시청자분이라면 다른 앨범을 다 떠나서 그레이티스트 히츠 앨범만 한 번이라도 딱 들어보시면 그의 매력이 얼마나 큰지 공감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 레니 크레비치가 그 어찌 보면은 빠져들면 한없이 빠져드는데 처음 들었을 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형님이 말씀해주신 그레이트 히츠 네. 앨범 그 들어보시면 그 뭐 그냥 좋은 곡 다 모아 맞아요. 그레이트 히트니까 그 다 그 모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거만 들어보셔도 이렇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와 진짜 좋네라는 곡들 보석 같은 곡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 나 CM송에서 분명히 들어봤던 이런 있습니다. 거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방금 두 번째 연주했던 이것 같은 경우는 슬래시랑 같이 한 앨범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가장 혈기왕성한 시절 때 그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 곡도 한번 이제 뮤직비디오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또 이 레니 크레비츠 같은 경우는 또 이 깁슨 맞아요. 지금 뭐 물론 깁슨을 대표하는 연주자 지금 저 몰랐는데 이제 그 3월에 내어오더라고요. 슬래시가. 네. 그래서 뭐 슬래시 같은 이제 너무나 그 아이콘적인 뮤지션도 있지만 이 싱어송라이터이면서 기타리스트인 레니 크레비츠도 완전 그 깁슨 유저기 때문에 뭐 안 쓴 게 없어요. 뭐 플라잉 보이 뭐 335 355 뭐 SG도 쓰고 그리고 그 여러분 레니 크레비츠 그 콘서트나 이렇게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면 그 간지가 진짜 간지가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오 옛날에 이 4:3 비율 이 브라운 간지 시절 뮤직비디오도 이렇게 멋있게 찍었어? 그쵸.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멋있고 옷 센스도 장난 아니고 그 박스까남 형님이 레니 크라비치를 진짜 좋아합니다. 네. 진짜 좋아해서 그 실제로 만나서 뭐 사인도 받고 뭐 이랬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형님한테 들었는데 레니 크라비치는 자기 그 전용 포토그래퍼를 항상 데리고 네네네. 네. 그래서 어디를 가든 간에 그 포토그래퍼한테만 사진을 찍게 하고 그 사람이 뭐 후보정에도 뭘 다 해주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어떤 외부에 보여주는 그 아티스트적인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철저하신 분이고 그 뭐 워낙 음악도 센스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레니 크라비츠 혹시나 모르셨던 분 있으면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었어요. 뭐 그 팝스타로 이제 뭐 돌아온 지미 핸드릭스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형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프린스랑 비교되기도 했었고 근데 사실 프린스는 마이클 잭슨이랑 이제 원래 사실은 둘 다 자기가 제임스 브라운이 직통이다 이러면서 뭐 서로 막 이렇게 라이벌 구도가 됐었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기타를 치는 또 싱어송라이터로서는 또 프린스와 항상 또 비교됐었던 그런 현역으로도 지금 멋지게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리프백 특집 저희가 진행을 할 때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즐겁겠지만 저도 굉장히 많은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하시는 뮤지션들이 있다면 댓글로 좀 달아주십시오. 저희가 다 팔로우를 할 수는 없지만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 참고를 해서
나중에 찍을 거를 먼저 찍는다든지 이 정도의 노력은 저희가 하도록 네. 할 테니까 꼭 듣고 싶은 리프 있다든지 이건 나의 인생 리프다 하는 것들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